안녕하세요, 달카우스입니다.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요.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죽전 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. 요 아이 저 처음 봅니다. 네, 이렇게 무늬가 입장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여기 색감이 이렇게 약간 좀 바뀌기도 한답니다. 햇볕의 그 강도에 따라서요. 크지 않습니다. 아주 작아요. 요거는 10cm도 안 되고요. 여기 요렇게 한 뻗은 게한 10, 한 2, 3cm 요 정도 되고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. 포트 보세요. 이게 9cm 포트잖아요.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. 크지 않아요.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. 자, 이렇게요. 가격은 16,000원인데 월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. 베란다 월동이라고 해요. 여기 하도 궁금해서 마삭줄 같기도 하고 백화등 같기도 하고 아참 여기 요쪽에 아주 처음 보는 아이를 아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발등이 딱 그냥 또 전 처음 보는 또 이런 식물을 보면 한번 키워봐야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지금 생긴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. 속에 한그 저기 있죠? 국화를 6포트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와봤어요. 어떤 게그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꽃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일단 그 이름표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요. 그래서 한 화분에다가 요거 뭐 개인 낱개 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화분 숫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합식을 다 해봐서 꽃을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순비기 나무인데요. 꽃이 개화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겨울에 요거를 팔 때, 겨울에 팔았던 건데 숫자가 많이는 안 있고 한열몇개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꽃이 피었더라고요. 그래서, 이 개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꽃은 요렇게 해서 이쁩니다요. 5,000원이에요. 월동 잘 된다고 해요. 해안가, 바닷가 막 이런 데에서 이 순비기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해요. 그래서 댓글에도 아우스님 순비기 나무가 막 자라고 이게 키도 크고 막 이렇다고 해요. 근데 요거는 어린 모종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작아요. 겨울에는 한뺨 정도 됐었는데 지금 요만큼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꽃이 피었길래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. 요거는 그 노지에다가 심을 게 아니고 당분간은 키가 작아요. 왜소해서 그냥 화분에다가 올해는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요렇게 키워서 겨울에 그냥 여기 무가온에다가 월동을 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있죠. 저기 노지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요거 보세요. 머루나무가 그 하나 이렇게 좀 화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싶은 요런 충동이 있었어요. 저희 딸이 뭐 애기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. 머루나무, 자두나무, 뭐 작년, 재작년에 이런 걸 많이 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이런 거를 사니? 막 치자나무 막 이렇게 나무 종류를 막 사대더라고요. 그래서 했더니 애들한테 이렇게 과일 열리는 거 요런 거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애들한테 그거 과일 열리는 거 보여주면 재밌잖아, 엄마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딸아이가 한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했는데 나무가 막 이렇게 많이 그 열려 있는 거 있죠. 그런 것들은 가격이 한 3만 원대 뭐 이렇게 2만 원대 했는데 이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16,000원이에요.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게 됐답니다. 무늬가 있어요. 또 이렇게 여기 머루가 여기 달린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키가 크지를 않고 요래 가지고 참 요거 하나 키워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게 한번 보실래요? 여기에서 여기 한 뺨도 안 되거든요. 여기 한 10cm 되는 데에다가 잘랐어요. 근데 올해 이게 새순이 다 나와서
열렸어요, 이렇게. 그래서 내년에, 올해 이제 모루가 달리겠죠. 요걸 익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, 내년 봄에 가지치기를요, 여기 한 마디씩 놔두고 쭉 요렇게 해주면, 거기에서 또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여기만 있었던 건데, 여기 새순이 다 나온 거예요, 위로. 절반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자랐죠?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것도 그래가지고 저 궁금해서 요걸 또 하나이를 요걸 데리고 왔답니다. 요거를 분갈이 해가지고 어쩌면 딸내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.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에 풀분에다가 요거를 분갈이를 해야 될 텐데요. 마사에 돼 있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마사에 돼 있어가지고 가실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좀 크나 분에다가요. 밑에 배수 잘 되게 좀 란석 같은 거좀 까시고 또그 저기 그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있죠? 그런 토양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 배수만 잘 되면 웃거름 있죠? 요 위에다가 영양제를 올려놓으면 이 가실이 잘 익습니다. 햇볕도 좀 있어야 되고.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분갈이 하시길 바랄게요.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서 노지에 심으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. 이거 노지에 심으실 때도 그대로 빼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. 정원에다가 또 요렇게 무늬 있는 거를 요렇게 심으시는 분이 또 계실 것도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해서서 요 흙은 요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거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요. 요거는 그거예요. 층꽃이에요. 층꽃. 층꽃인데 제가 그냥 일반 층꽃이 한 가지 색만 있어요. 층꽃이 색깔이 참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 층꽃은 황금 층꽃, 그다음에 또 무늬 층꽃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. 요런 데에서 층층이 꽃이 피는 아이예요.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. 요것도 요렇게 모래에 돼 있어요. 완전히. 그대로 빼서 그냥 원하시는 화분에 옮기시면 돼요. 그대로 빼서. 살살 잘 빼셔야 될것 같아요. 이 모래는 다 이렇게 떨어져요. 빼게 되면 떨어지니까 미리 밑에 아래에 준비 잘 해놓으신 다음에 바로 빼서 바로 이렇게 하셔서 바깥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식으로 해서 분을 옮기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털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. 그냥 이 모래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요거를 노지에 심을런지 화분에 심을런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월동 잘 됩니다. 이 층꽃은요. 해마다 뭐잘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. 그리고 또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아이고, 제가 저희 집에 등나무가 정말 많았었어요. 예전에 이 마당에 이 제가 한 20, 한 4, 5년 전에 이사 올 오기 전에 이 집이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음식점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등나무를 이 마당 전체에다 올려갖고 여기 마당에가 전체가 다 등나무였었어요. 그래서 아유 그 등나무를 캐내느라고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등나무 그 꽃이 있죠. 주릉주릉 막 정말 엄청나게 막 열렸었어요. 아,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, 이 등나무가. 그런데 등나무가 보통 보라색 꽃이나 하얀색 꽃이 피잖아요. 연보라색. 근데 요거는 뽈떡거리하게 요게 꽃이 그 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도 이게 궁금해갖고, 이게 이름이 여름 하자를 써서 하등이랍니다. 하등. 이렇게요. 자, 하등. 이렇게 있는데, 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. 여기에서 올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길이가 길어가지고 뭐올거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. 한쪽에는 또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. 지금 여기 이쪽에 이쪽은 좀 잘랐답니다.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꽃이 이게 어떻게 오는지도 궁금하고요. 일단은 이렇게 수형이 나무 수형이에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 수형인데 아 요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었어요. 요게 숫자가 많지가 않고, 사장님 한 1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
아,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데 조금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요. 보통 숫자가 한 20개 정도 돼야 저도 가져오거든요. 한 10개 정도 이 정도 되면 또 품절이 되면 구매를 못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. 그래서 못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궁금해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구매하시는 분은 괜찮으신데 이것도 선택하셔서 구매 못 하시는 분은 아유, 죄송합니다요. 사장님 얘기로는 10개인가 11개 있다고 그러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. 키우기 이렇게 일단 올려드리고요. 영상에 요거 분 옮기기 이런 거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요. 국화 요런 거는 꽃은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. 저도 꽃이 어떤 건지는 다 몰라요. 요거 국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그 영상에서 나올 때 꽃을 잘 보시기 바랄게요. 저도 어떤 꽃인지 지금 다 기억이 없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